이어지는 매치부터는 미라마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PWS 통화진 대식도 5주차의 세 번째 매치. 하나, 둘, 셋. 담원기아 화이팅! 오호! 화이팅! 오호이! 어보이시죠? 네, 네. 굉장히 좋은 파이팅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응원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팀들은 뭐 이런 이제 기운을 좀 받아서 네, 좋은 플레이를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담원기아 전력 유지가 좀 더 절실해질 것 같습니다. ATA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날벼락입니다. 날벼락이 떨어지는데 보안 이래서 아까 안 노린 거예요. 저기 빨리 다시 파밍해서 네. 손잡이 빨리 파밍을 하고 해야 돼요. 방금 A 보셨어요? 아, 네네. 네.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A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아. 바로 저기 파밍을 다시 가야 되는데 네. 맥크리시 이 선수는 좀 다르거든요. 네. 아, 손잡이가 필요 없었던 네. 쪽이었기 때문에 네. 아니 맞으란 얘기죠. 그거 갖고 가서 일단 업챈 이동 중에 오! 살루트! 오, 진짜 샷들이 줄을 잘 맞춰서 왔는데요. 슈퍼탱크의 리드샷. 오, 손잡이 파밍 필요하겠습니다만 오, 바퀴를 네네. 노렸네요. 그래도 동선을 잘 뿌려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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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이 잡힙니다. 네. 속도가 붙어서 뭐 출발한 공간들이 당장에는 없거든요. 여기 넘겨야 되는데요. 차량막 차량막히. 자, 이거 뒤집어졌어요. 아! 아! 머리가 드러났어요. 네. 아. 너무 아픈 자리인데요. 아! 아킬레스건. 아! 한시아가 기절시킵니다. 야, 이것도 위험한데요. 아, 아 이렇게 커진 클랜이 막. 오, 이거 첫 번째 매치에서 12킬을 한 이후에 두 개 연속으로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 네.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저쪽에 4인 돌격했다가는 집안의 지역에게 쓸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유령 도시라고 생각하고 실렸는데 네. 리뉴얼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미라도 네. 와. 아! 망했죠. 네. 로바 기절. 오, 오 네. 그래도 보안! 손잡이 파밍 했나 봅니다! 오, 그리고 다시 한번 룰렛! 보안 기절. 근데 사나와 쪽으로 아우라 e스포츠가 오는데요! 레클로 기절! 하지만! 아, 서울만 남았어요! 서울이! 자, 그러면 오픈 e스포츠 가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본인들의 네. 그 뒤쪽 루트를 다 먹히게 된 상황이라서 견제를 하러 나가야죠. 그렇죠, 나가야죠. 네. 네.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야채 선수 나와서 지금 수류탄이라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갑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첸지 와요. 첸지 와요. 첸지 와요. 자, 아수가. 자, 대대기원. 이노리 챙기죠. 2대기원. 3대기원. 자, 멘탈과 포치의 멘탈. 아, 첸지 3개. 이번에 피오가 한번 보여주네요. 자, 3명 기절이에요. 자, 그리고 고엔고와 기블리의 대결도 펼쳐집니다. 자, 오피니 스포츠 양각을 그렇죠. 다 써야죠. 그렇죠. 본인들의 그 진출 루트에 아. 예. 엮여있는 팀들을 다 쓸어먹어야 본인들이 나갈 때 편하거든요. 아, OPGG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젠지를 마무리 지었고요. 넷픽스 기절. 아 이쪽도 어려운데요.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고엔고 마무리. 네. 예술이었어요. 반동지역이요. 아~ 네. 그래서 236이 그런 판단을 할지 아니면 앞쪽에 능선에 붙여서 다시 한번 전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앞쪽에 능선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버틸지가 좀 궁금해져요. 엔터포스 36 이동해야 되는데요. EMTEC 스톰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상황이 강제되고 있어요. 특히나 EMTEC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갑니다. EMTEC 스톰엑스와 엔터포스 36. 야, EMTEC 스톰엑스 가는데 이게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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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가라. 아하. 아~ 너무 큰 실수가 나왔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버티게 된다면 예, 이렇게 엮이게 되죠. 자, 236 아, 무너지고 있어. 236. 이거 유리와 유린의 합작품인데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킬로그 파악하고 EMTEC 스톰엑스 여기 치는 판단도 너무 훌륭합니다. 일단 유린도 기절 상태. 그리고 담원기아도 이제 방을 빼야 됩니다. 자기장 바뀌었고요. 네, 자기장을 끝까지 쓰면서 들어가 있는 쪽에 피해를 좀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한 번 더 자리를 잡을 생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EMTEC이 정비를 하고 AOC를 정리한다면 타겟은 또 담원기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GEX가 지금 타겟을 예 말씀하신 담원기아 쪽으로 돌리게 된다면 GEX가 도로 주도권을 완전히 꽉 하고 잡을 수가 있어요. 기블리와 더불어서요. 지키는 싸움은 진짜 GEX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EMTEC입니다. 아, 연막다리 길게 펼쳐집니다. GX의 쩐나니 마무리 지었고 AOC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아, 뭐야 뭐야 나라 저쪽에 갔어요? 못한다고 합니다. 네. 아, 뭐야 뭐야 이 자석들이고 이 자석들이고 아마 아까 전에 이제 네. 그 연막탄을 막 쓰면서 네. 마지막 연막탄을 활용을 그 비치했던 곳까지 다 쓴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자. 말하고 있는데 가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어 그리고 아프리카 플릭스가 공간 활용을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 우선권을 잘 행사한 것 같습니다. 자 살루트도 미리 수류탄을 좀 던져보는데요. 자 귀연 네. 기절. 이거 수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제프로카까지만 막아낸다면 4인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 오 가기 어. 전에 선물 하나 보 보내주고 하나 이거 앞에 나와서 수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 가기 전에 3기절이에요. 제프로카 가기 전에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 자리만 뺏어 먹어보게 된다면 어떻게든 킬포인트 더 올릴 수 있다. 오 PCG가 다 나와 정리하고 있고요. 우리도 OPG 쥐가문이다. 야차 기절. 네, 우리는 체력... 쥐가 두 개. 네, 우리 더 많다. 각은 세 개예요. 제프로카 오! 잡히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러면 아프리카 플릭스 한 번 더 정비할 수 있죠. 네. 네 명은 못 지키더라도 세 명 유지가 가능하고요. 아, 서울 잡히네요. 자, 아직 레크로 남아 있습니다. 술탄. 술탄. 아. 지금 구도에서의 자기장이 아프리카 플릭스를 배신한다면 사실상 아까 오 세비어 잡혔어요. 렘바. 오늘 KL 미라클의 해설이 극찬을 했던 렘바 네. 보여주나요? 렘바 킬수 보세요. 지금 8킬이에요. 네. 오! 나왔죠? 렘바 지금 자기 자신 찾았어요, 지금. 제가 네. 봤을 때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는데 네. 오늘 이번 경기로 찾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화염병! 화염병! 네. 레크로 위험한데요? 밟았어요! 그런데 이거 수류탄 가기 전에 하나 더! 아, 레클로 아웃됩니다. 화염병을 너무 오래 밟았던 것 같아요. 자, 람부가 기절했고 확 킬났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좀 때리는 구도에서의 시간을 계속 쓰다 보니까 오히려 먼저 움직였던 GEX가 조금 더 이 인서클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다 터진 상태입니다. 아, 에더 기절. 아,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기절이 나오면은 아, 좀 아쉬운데요. 네. 자, 이것도. 차량 없어서 전난이 기절시켰고 화킬까지 났습니다. 자, 이 정도 요리됐다 싶으면은 각도 벌려서 GEX에게 선물 하나 주러 가야죠. 카리 쪽에도 샷이 들어왔었고 OPG의 각 선수였습니다. 샷각 들어오니까 선물 주다가 좀 멈췄고요. 불 붙었거든요. 차량 벗겨졌어요. 네. 자, 차량 있었어요. 얀리가 에더 기절시켰어요. 마무리됐어요. 실했어요. 얀리. 그래도 야차 선수가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각을 잡고 있는 모습이 와 앞쪽까지 더 나와서 그 데스노트인가요? 날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이제의 기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히카리 중요합니다. 히카리가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프리카 프릭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GX가 치킨 먹으면 ATA 눈물 흘려요. 그렇습니다. 로아가 끊어줘야 되는데 본인 위치가 노출된과 동시에 본인도 노출됐어요. 자 로아 기절이에요. 히카리 수류탄 방에 맞지 않습니다. 자 ATA 이 한 번의 치킨에 그냥 아웃입니다. 네 하나 아 기절 못 시켰어요. 들켰어요. 들켰어. 네. 아, 그리고 여기 끝일 것 같아요. 네, 연막 하나 있습니다. 연막 하나. 자, 연막탄을 지금 뿌린다고 해도 위치가 들켰기 때문에 아, 히카리 할 수 있나요? 아! 글로벌 e스포츠 엑셀. 13킬 치킨 나오면서 ATA는 여기서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5주차 위클리 파이널의 첫 번째 미라마 매치였습니다. 이 초반부터 자기장 안쪽에서 힘을 유지한 글로벌 e스포츠 엑셋이 후반까지 인원을 잘 유지하면서 이 교전에서 힘을 보여줬던 기블리를 호수비로 밀어냈습니다. 이 두 번째 매치까지 16위였던 글로벌 e스포츠 엑셋이 치킨을 가져가면서 3위까지 껑충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e스포츠 엑셋의 치킨 획득으로 이번 위클리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ATA는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글로벌 e스포츠 엑셋의 쩐난 선수가 7킬 최다 킬로 맨오브더 매치로 선정됐습니다. 이 기블리의 킬메이커였던 렘바 선수를 먼저 잘라내면서 전력에 구멍을 냈고요. 이후 OPGG 스포츠의 야차 선수 각 선수 그리고 장거리 사격으로 아프리카 플렉스의 이재희 선수까지 빠르게 눕히면서 이 쩐난 선수가 마지막 교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